네, 이제 허리까지 완성이 됐어요.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. 여기 옆에 우리나라 사복 바지는 이 끝에 이렇게 데님을 이렇게 묶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 데님이 아이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 연복 매듭으로 해서 단추를 고리하고 단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기 전에 연복 매듭과 또 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끈하고 연복 매듭을 만드실 때는요, 이 정바이어스, 바이어스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32, 여기가 32예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는 잘 늘어나겠죠, 당연히. 사선으로 하시고요. 자 넓이만큼. 이자 넓이가 지금 한 5cm, 5cm거든요. 조금 6cm로 하셔도 돼요. 6cm 자 넓이보다 1cm 크게 이렇게 한세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바이어스 만드신 거를요, 한 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뭐끈 길이에 따라서, 바이어스 길이에 따라서 몇 개를 만들지는 정해지는데, 만약에 길다고 하면은 두 개만 만드셔도 되고요. 저처럼 조금 짧으면 한세개 정도는 만드셔야지 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 지금 바이어스 만드신 거를요, 반을 접으세요. 바이어스 만드신 거를 반을 접으셔서 이렇게 핀을 꽂으시고요. 핀을 꽂으신 다음에 이골 부분을 한 0.5mm 정도, 0.5mm 정도를요, 요 끝에서부터 쭉 박아주실 거예요. 이대로 이렇게 길게 박았습니다. 그리고 이 끈을요, 뒤집어야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한 6mm 정도 됐어요. 0.6mm 정도를 제가 쭉 박고 나서 이 끝부분은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더 넓게 박았습니다. 이 이유가요, 뒤집기 좀 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끝부분을 일자로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시접을 조금만 주시고요, 요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실이 너무 얇으면 중간에 잡아당기다 끊어지니까요, 실을 한 4겹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늘귀를 거꾸로 해서 여기를 통과시키시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바늘을 통과시키세요. 통과시키셨죠? 그런 다음에 이 실을요, 잡아당기시는 거예요. 그리고 요 끈은 왼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,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면서 우리가 박았던 이 통로 안으로 나머지 얘네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.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끈이 약간 도톰해지게 만들 거거든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? 여기 색깔이 이쪽 부분이 좀 진한 걸
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 거거든요. 이렇게 넣으실 때 이쪽이 너무 조금씩 넣으셔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좀 집어 넣으시고 이쪽은 펴주시고 또 잡아당기시고 펴주시고 한꺼번에 다 피시지 마시고요. 조금씩. 이렇게 조금 하시고 또 피시고 네, 지금 다 나왔습니다.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됩니다. 이대로 연봉 매듭을 만드실 건데요. 연봉 매듭은 제 영상 중에 연봉 매듭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연봉 매듭으로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. 이렇게 고리도 필요하니까요. 센치로는 한 12cm 정도, 10cm만 돼도 될것 같은데. 네, 10cm 두 개, 이렇게 10cm 두개 준비해 주시고, 연봉 매듭 두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연봉 매듭 두 개랑 고리를 준비하셨으면요. 이제 그 사폭바지 입었을 때 오른쪽을 위에 두시고요. 그 대폭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위치를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연봉 매듭이 있는 곳을 앞에다가 다시면 되고요. 요 고리 부분은 뒤쪽에 다셔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는 식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정하신 것을 놓으시고 네, 이렇게 놓으셔서요. 시침핀을 꽂아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하셔서 밑에서부터요. 박아주셔서, 뭐, 0.15mm 정도를 쭉 박아주셔서, 여기 윗부분 7cm까지 쭉 박아주시면 되고,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준비하시는데, 이 고리가 자꾸 벌어져요. 그럴 때는, 이 고리가 매듭에, 딱 맞물려주는 이 부분을요, 실로 한번 이렇게 떠서 얘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신 다음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요, 이렇게 잡아주신 곳에서 1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. 그리고 똑같이 위치를 정하신 곳을 하셔서요. 얘 역시 똑같이 밑에서부터 0.15 부분을 7cm까지 쭉 박아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다 꽂으셨으면은요, 0.15 되는 부분을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매듭이 있는 부분이나 고리가 있는 부분은 조금 되돌아받기를 하셔서
좀 단단하게 좀 박아주세요. 그 부분은 되돌아박기를 하셔서 조금 단단하게 박아주시고,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은 방법으로 박아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요 끝부분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요, 뒤에 고리를 앞에 연목 매듭을 걸어주시면 바지가 완성된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남자아이 사폭 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.